예비역 축구 국가대표팀과 축구 좀 한다는 연예인 팀이 한판 대결했는데요.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강병규 기자입니다. 전 국가대표팀 소속 송종국은 경기 시작 전 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. 작년에 비겼던 것 같아요. 3-2? 3-2. 재밌게 가야 되니까.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헛발질에 골문 앞 백헤딩 그리고 대기권 돌파슛까지 연예인으로 구성된 FC 서울스타즈는 전 국가대표팀을 만나 쩔쩔맸습니다. 이기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. 5-3 정도로 질 것 같아요. 전 국가대표팀에 속한 김학용 의원은 한 골에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며 FC 서울스타즈를 더욱 압박했습니다. 그런데 후반 들어 송중국이 FC 서울스타즈로 깜짝 이적되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. 김현우가 아나운서는 익살스러운 해설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. 딸 딛고 일어서서 스포츠 중계하고 지금 한참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? 네. 결국 3-3 두 팀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친선 경기뿐 아니라 축구 교실도 열려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. 박지성 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